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잘 들리나 보다. 네. 예, 민동이가 보이스 올리를 맞습니다. 민동 스웩. 여러분들은 뭐 하시나요? 저는 지금 팩해요. 팩하는데 이 팩이 조금 오래됐나 봐.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수분이 없어. 잘못 골랐어. 역시 라팩. 학원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에는 자야죠. 잠을 자는 거죠. 아주 편하게 잠을 잡니다. 자. 이제 저녁인데, 저녁을 제가 먹었나? 저녁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으신 분들도 있구나. 오늘 저녁 추천은 기분도 뭔가 이렇게 좋으니까 무국을 먹는 거지. 무국. 무국 알아요? 무국. 무가 딱 들어간 국 있잖아요. 파에다가 딱. 진우 형은 칼국수래요? 칼국수 좋죠. 칼국수랑 무국 약간 비슷한 이제 뭔가 종류. 그런 이제 시원시원한 칼칼한. 역시 동해스 진진 스웩. 얼굴을 보여주기에는 제가 지금 팩을 하고 있어요. 아주 우아하게. 요즘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다들 우산 챙기고 항상 그 접이식 우산 알죠? 접이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작아졌다 커졌다는 거. 좋은 거 갖고 댕기면서 꼭 머리카락을 보호하길 바랍니다. 저는 비 좋아해요. 비 선배님도 좋아하고. 죄송해요. 여기 비 좋아해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암튼. 화려한 조명이, 오케이. 지금도 화려한 조망이 저를 감싸고 있는데, 전등. 투명 우산 쓰면 저녁에 비 떨어지면 환상인데. 오, 그러네. 약간 투명 인상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가 뚝뚝 떨어지는 걸 뭔가 촬영을 해도 뮤비 하나 나왔다, 이미. 라키, 지금 기분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 저는? 검은색. 오우, 예. 저는 검은색이요.
왜냐? 바로 앞에 있는 옷이 검은색. Let's get it, yo! 네, 별뜻 없었어요. 미안해요. 박민영 목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 같다. 박민영? 박민영 누구죠? 민영아? 민영아, 나 기부스했어. 아이고야. 통기부스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뭔가 약간 전화하는 것 같고 좋죠. 뭔가. 보이스 올리 약간, 느낌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들리는 걸로. 네. 네, 락디 오늘 밤에 추천할 만한 곡은 있나요? 그리고 저는 요즘 화려한 조명이 깡이죠. 비 하면 비 선배님 하면 깡깡인데 또 비가 오니 지금 비안 오지. 왜비 얘기를 하고 있죠? 비는 지금 안 와요. 오나? Sorry. 민영 오빠 왜 이렇게 텐션 업됐어요? 저 텐션 업안 했는데? 텐션 업되면 더 이렇게 하이톤, 더 하이톤이 되겠죠? 이렇게 많이. 근데 지금 약간 감성에 취했어요. 화려한 조명. 그냥. 여기 뭐야? 전등. 오, 예. 그리고 라팩 딱 붙이고 좋아 좋아. 민영아, 나 콩나물이 고장났어. 콩나물, 콩나물이 뭘까? 에어팟이겠지. 그치, 에어팟. 역시 난 아직 늦지 않았어. 아싸가 아니야. 라키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에?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네. 아니에요. 나도 팩해야지. 그냥 바로 팩하면 안 되고, 세수. 세수하고, 그다음에 스킨, 토닥토닥, 그리고 수분. 피부 속으로 다 침투했다라는 느낌 딱들때 팩을 딱 얹고 화려한 조명 밑에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전등. 오케이. 뿌잉, 나팩다 썼는데 하필. 어우, 제가 새로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이게 새로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팩 없어도 그냥 스킨 그 닦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스킨을 조금 해서 딱 얹으면 끝. 팩. 팩. 별거 없어요. 내가 동물 인형을 살 건데 어떤 동물 인형을 살까? 아오 알아요? 아오? 모르면 정말 실망. That's no no. 아우라고 그, 제 캐릭터 그, 뭐야, 인형 있어요? 추천입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아우. 왜 락키라는 이름이야? 이게 무슨 말, 무슨 말이죠? 락, 왜 락키라는 이름이냐고? 제가 왜 락키냐고요? What? 생각을 해볼게요. 네. 왜 락키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 오케이, 생각하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민혁 오빠, 우울할 때 듣고 싶으니까 격려의 말 해주세요. 왜 우울해요? 근데 우울할 수 있어요. 우울도 하나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단지 안 좋다라고 하는 인식은 편견. That's no no. Yeah.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요. 그것도 하나의 감정이고, 느끼세요. 말이 이상하네. 아예,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차도 지나가고, 우리 시간도 계속 가요. 예. 그 우울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됩니다. 우울아, 떠나가라. 넌 이해할 수 있니? 뭘 이해할까요? 저를요? 절 이해할 수 있냐고요? 저도 저를 이해를 못하긴 하는데, 나를 이해해달라는 거는, That's now. 복숭아 좋아하냐고요? 복숭아 좋죠. 요즘 또 복숭아 제철이잖아요. 아니면 That's now. Sorry. 근데 복숭아가 약간 색다른 매력이 있어요. 복숭아가 되게 사과처럼 이렇게 깎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만큼 더 달아. 죄송해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사투리 쓰는 기야? 전 사투리 쓰지 않았는데 아직도 못 고친 건가? 아직도 진주 입력인가? 돌아와라, 민혁아. 서울 말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라고 옛날에 배웠었는데 처음 왔을 때. 얘들아, 맞다. 처음에 서울 전화 왔을 때 에피소드, Let's get it.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게 당연히 사투리가, 왜냐,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사투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투리인지 몰랐지. 몰랐는데 이게 좀 약간 뭐라 해야지, 약간 두명스럽게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명스럽게 들린다는 걸 아예 모르고 인식한 상태에서, 그렇게 인식을 한 상태에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지. 안녕, 잘 지내나, 뭐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에피소드 얘기한다 그랬지. 내 정신 좀 봐. 오케이, 다시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붙잡고, 오케이, 다시 에피소드 들어갈게요. 그쪽으로 띵띵. 네, 중학교 2학년 때 라키의, 민혁이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말이죠, 잘하고 싶었어요. 뭐든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서울 친구들이, 서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너 고향이 어디야? 괄호 치고 감정, 괄호 닫고 제 감정. 이게 뭐지? 지금 나 놀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죠. 점. 제가 얘기했습니다. 니 알바가 큰일 난 거죠. 아휴, 왜 그랬니, 미아가. 저는 왜냐면 날 놀리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상냥한 친구가 와가지고, 너 고향이 어디야? 라고 했는데, 감정, 얘 뭐지? 니 알바가 라고 해버렸어요. 지금은 친해졌지만,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친해졌지만, 그 당시 때, 제가 그렇게 한 거죠. Oh my god. No. 정말 제가 봐도 별로네요. 지금 괜찮으니까. 남다른 그대? 뭔 말이야? 너는 잘때 100일을 몇개 쓰니? 100개요. 100개라니. 100개요. 100개는 전두개 씁니다. 하나는 내 머리에 살포시 얹힌다니, 그 베개 위에 제가 이렇게 있고요. 제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제 몸을 감싸기 위해서 길다란 그
베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요. 네.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 해주세요. 저는 꼰대 아닙니다. 저 진짜 꼰대 아니에요. 근데 아니고, 저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하세요. 네, 다음처럼. 원래 바보도 바보 아니래. 원래 바보인데 바보가 아니래.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꿈에 오빠 나왔어요. 어? 그 꿈에 나왔던 너가 너니? 좋겠네요, 꿈꿔서. 제가 많이 놀러 갈게요. 민혁이 오늘 생각해 볼거 많네.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많이, 좀, 조금 많이. 매니, 매니. 민혁아, 오늘 시험 망쳤는데 응원해줘. 망쳤는데 응원 어떡하지? 어떡하지? 시험을 이미 망쳤는데. 응원. 어떤 응원을 할까요? 기운내요. 오빠 바나나 맛 좋아해요? 민민 오빠 바나나 맛 좋아해요? 날 민민이라고 부르는 거 진짜 처음인데. 와, 약간 특별하다. 헤이 민민. 바나나 맛 좋아합니다. 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예. 보자. 민혁아, 영감을 어디서 얻어? 저는 영감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얻을 생각도 없고요.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펼쳐요.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요즘엔 영화를 보고 뭐 드라마를 보고 뭐 해도 그냥 뭔가 그게 저한테 영감이 이렇게 막 있고, 아, 저거 가지고 뭔가 저런 느낌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되게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것 같아요. 한 그냥 작가가 돼보는 거죠. 드라마 작가가 돼보는 거죠. 뭐 영화 작가가 된다거나 혼자 그냥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보자. 아, 맞다. 곡 추천해달라 그랬지? 21 선배님이 I don't care. I don't care. Come on, Harley. 네가 어디에서 뭘 하든 이제 정말 상관 안 할게. 비켜줄래? 이제와 울고불고 매달리지만. Cause I don't care. 갑자기 이렇게 노래 부른다고? 박민혁, 넌 나의 개그맨이다. 어우, 너무 좋네요. 뭔가 기분 콩닥해. 락키 스웩으로 말해줘. 락키 스웩, 요. 저녁 추천했는데 무국. 너는 내 인생의 보물이다. 감사합니다.
참, 약간 이렇게 편하게 보이스올리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뭔가 전화하는 듯이 아니면 내가 제가 이제 문자라고 하기보다는 아, 제가 지금 컨셉을 잡았습니다. 컨셉을 잡았고요. 컨셉충은 아니고요. 제가 02.25라고 했어요. 뭔가 안 맞는 거긴 하지만 FM 해가지고 약간 라디오처럼 약간 했습니다. 라디오인 거죠. 라디오를 또 하려면 그 라디오에 그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만들어 볼까요, 같이? 02.25니까, 25FM이니까. 02.25, 뭐가 똑같은데? 뭐가? 아닌데,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 아니다. 02.25FM. 네, 저 열심히 작곡하고 있습니다. 네. 장난친 거예요. 작년에 고3이었는데 같은 반 친구랑 아스트로 덕질하면서 버텼어요. 뭘 버틴 거죠? 아, 고3이니까. 그 뭔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힘들겠다. 여러분들 힘든 일 있어도 힘든 일이 만약에 있더라도 우울한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 이겨내야 돼요. 지쳐있지 말고 그리고 멈춰있지 말고 뭔가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고 너무 걱정 같은 거 하지 마요. 힘들어 하지도 말고 힘들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그래. 힘들어 해도 돼. 그리고 울어도 되고 아파해도 돼요. 근데 포기는 하지 마요.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가지고요. 다음 코너는 어떤 코너냐? TMI. 네, 코너입니다. 네,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렇게 TMI를 가지고 이런 많이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02.25FM에서는 TMI 뭐가 다를까요? 정말 간단한 TMI. 저는 지금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팩 붙이고 근데 이제 좀 떼야 될것 같아요. 건조해졌어. 막 그래서 다시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액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다시 문자, 아, 문자란다. 보고, 뭐야, 보이스올링? 여러분들이 보내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네, 어떻게. 바람이 불면 노래해야지. 바람이 불면 뭐지? 알아볼게요. 라키 3대 마요. 다치지 마요. 다이어트 하지 마요. 사투리 고치지 마요. 지스 마요. 감사합니다. 그 한숨 쉰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감성이 울적해졌어. 한숨, 왜 웃어요? 한숨, 그 타이밍이 이상했던 거지? 그거 한숨 아니에요? 미안해요. 아, 방송이란 거 정신 차려!
오빠 이 댓글 안 보면 나랑 결혼해. 봤다 결혼 안 할게요. 아 너무 너무 딱 잘라버려. 죄송해요. 그건 그게 장난이지. 알잖아요. 왜 그래요? 미녀가 전화 통화하는 것 같은 멘트 하죠. 드리링 드리링 드리링. 뭐야 뭐 전화가 왔네. 띡. 어 여보세요. 어 뭐해? 밥을 못 고르고 있구나. 그래 저녁은 말이지 내가 지금 세 번째인데 묵국이고 묵국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묵국이 좀 시원하잖아. 여름이고 하니까 시원한 묵국 먹어야지. 돌아올게요. 그냥 얘기할게요. 어, 이거 계속 컨셉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 라고 왔네요.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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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나 오빠 파트 해주면 안 돼요? 오 잠시만 지금 기억이 기억상 오 마이 갓 오 예스 아 자 그렇처럼 너도 똑같더라 피고 다시 치는 게 많은 날이라고 단정 지어 봐도 그건 싫은 내고 집이 만든 사랑에 불과했던 거야 시들어버린 장미꽃 들고 예뻐했던 거야 모르겠어 부르부르부르 다 그렇더라 너도 똑같더라 나 다 그렇더라 너도 똑같더라 피고 다시 지는 게 너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 뭐 모르겠다 잘했는데 왜 생각이 또 안 나 요즘에 저는 이제 그 뭐야 박재범 선배님의 노래 멜로디 플로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All I wanna do is get with you, girl. 아까 중요한지, baby 바로 말해줄게. 나 지금 5천만 원. 네. 작곡 뭔지 살짝 스포해줘. 그거 그냥 프로젝트 열어서 찍은 거예요. 네가 원한다면 잘게 어제 따위는 안 통하니까 나 원래 신기했는 나를 노력하게 만드니까 baby oh yeah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요 미녀가 내 꿈이 작곡가인데 응원해줘 완전 응원 정말 진심 파이팅 예술엔 답이 없더라고요 너무 약간 뭐 예술하는 사람 같지만 정말 그 예술이란 그 뭔가를 이렇게 뭐 만들어 나가고 뭔가의 결과물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평가 당연히 뭐 누군 좋고 누군 나쁠 수 있지만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뚜렷한 감성으로 밀고 가시면 정말 잘 될 거예요 파이팅 저도 뭐 아니지만
저 세븐틴 좋아하냐고요? 네, 너무 좋아요. 이번에 같이 가요라고 또 제가 올렸잖아요. 엄청 좋아요, 완전. 대박. 하루가, 이런 거 있어요. 잘 때, 자게, 왜 자장가 불러주세요. 자장가 부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자장가. 딱 떠오르는 뭔가 자장가가 없다. 레븐 오우 프리스타일 랩 해볼게요. 프리스타일 랩을 이 댓글로 해보겠습니다. 요 민혁이 매일 오면 좋겠다. 민혁 오빠 오늘 내 생일. 내일 생일이야. 생일송 불러줘 미미나. 지금 나 별이 듣고 싶음. 아 있음. Marry me 이 기간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락이야. 요즘은 잠 잘 자. 오케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봤어요? 네, 봤어요. 완전 대박. 재밌었어. 소름, 완전. 깜짝 놀랐어, 진짜로. 빅뱅의 하루하루? 좋죠. 부자. 오빠 내 댓글도 읽어주지. 어, 읽고 있습니다. 누가 왔냐고요? 몰라요, 지금 문 닫고 있어가지고. 댓글 엄청 빨리 올라가지. 맞아요. 지금 볼라 그러는데 계속 올라가가지고 제가 말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너무 가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길게 02.25 FM을 좀 했지만, 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추천곡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추천곡은 에스트로의 별 띵띵. 어, 그죠. 찬바람 불 때면 좋죠. 찬바람 불 때면 정말 눈물 나죠. 빠빠이. 또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생했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사랑한다고요? 반사.